이렇게? 아, 이렇게 되겠어? 뭐야? 아니 이걸 안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씨 별매? 미안 미안. 야, 내 헬멧 안 가져오냐? 맞다, 헬멧. 내가 정신없어서 깜빡하고. 뭐 깜빡? 겁을 상실했네, 이게. 진짜 미안.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하지, 아주. 여보, 만만하다니, 그럴 리가. 내가 내일 꼭 진짜 꼭꼭 갖다 줄게.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알아서 해라. 알았어. 뭘 그렇게 무섭게 그러냐? 어? 딱 봐도 헬멧 핑계로 너 관심 끌려는 것 같구나. 헬멧 갖고 튼 게 관심 끌려는 거다? 나 화만 끓는데. 야, 선녀가 나무꾼 옷을 왜 훔쳤겠냐? 어? 선녀는 큰 그림이 있었던 거라고, 큰 그림. 야, 근데 그거 나무꾼이 훔친 거 아니었냐? 아, 진짜 언놈. 나란 놈이다. 이제 퇴원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하러 왔어? 잠깐이라도 보고 가야지. 오늘 컨디션은 어땠어? 응, 좋았어. 복학하니까 어때? 똑같지 뭐. 우리 아들 교복 입은 거 보니까 좋다. 옷걸이부터가 다르잖아. 어? 거적대기를 걸쳐도. 어? 이 모델 핏. 누군지 몰라도 아들 하나 기가 막히게 낳았다니까. 아이고. 엄마 이제 살 거니까 들어가 봐. 아, 자는 것 좀 보고. 아유, 너 있으면 더 못 자. 그리고 고은이 늦게 혼자 두지 말고. 알겠어. 자요, 그럼. 너 바이크 타고 온 거 아니지? 위험하니까 타고 다니지 마, 응? 걱정 마셔. 우리 사진 찍자. 어, 완전 팬이에요. 사진 찍어도 돼요? 아,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오, 서준아. 왜래 잘 받았어? 왜 왔어? 학교 끝났으면 바로 집으로 가지. 근데 바이크 안 타고 왔지? 안 탄다고요. 미양 씨,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셨어? 의사가 뭐래? 뭐 아직까진 이식 거부 반응도 없고 수치도 다 좋대. 약 잘 챙겨 먹고 관리 잘하라고. 다행이네.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갈까? 고은이도 부르고. 다음에. 엄마 오늘 들를 데 있어. 어디? 이젠 주경이를 돌아왔네. 화장했을 땐 전혀 모르겠던데. 마술사야? 주경매지. 엄마 나 세수해서 빨리 패키지 빨리. 안 된다고 했지. 아니, 바빠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래? 집에 들어서 공부해. 아, 얼마 안 걸리잖아. 언니. 어머, 미양이 왔어? 제가 여길 왜? 아이씨, 나 쌩얼인데. 우리 아들. 아, 안녕하세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뭘 먹고 이렇게 잘생겼대? 저기 누구 둘째? 임주경? 한창 투석 받고 다닐 때보단 얼굴빛이 좋다. 좋은 교수님 만나서 수술이 잘 됐어. 운이 좋았지 뭐. 어, 잘 됐다. 언니 잘 지냈어? 그럼 나야 잘. 대박이다.
엄마, 나 집에 갈래. 오밤중에 동사나 기절시킬 일 있어? 아, 빨리 세수하고 와. 오밤중에 다시 화장해야 되잖아요. 주경이 이뻐서 인기 많겠다. 근데 같은 반이면 우리 서준이랑 친하겠네? 아니요, 딱히. 아,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면 되지 뭐. 그 요즘 말로다가 엄친아? 엄친딸이구만. 이왕 이렇게 본 거 내일 우리 집에 와, 아들. 아줌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아, 나 내일 스터디 있잖아. 소개팅 한다던데요? 그 어린 놈의 지집애가 소개팅 무슨? 그래서 팩해달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구만. 아, 왜? 이 나이 때 안 하면 언제 해봐. 우리 서준이도 여자친구 사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 맨날 바이크만 타고 다... 아, 요즘은 안 타지만. 맨날 타고 다니는데요? 완전 쌩! 얍! 쌩 달려서 저 치를 뻔했잖아요. 너 그러기야? 엄마랑 약속해놓고. 아니, 있는 걸 어떻게 안타. 버스 배합할게. 센 척 하더니만 엄마 앞에서는 완전 임지영 수준이네. 안 되겠네, 한서준. 주경아, 아줌마가 부탁 좀 할게. 서준이 쟤 절대로 바이크 못하게 해. 혹시라도 타는 거 보면 바로 아줌마한테 알려주고, 응? 엄마, 아, 뭐 그런 걸 시켜. 너 또 약속 안 지키려고? 그래 줄 수 있지?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이젠 여기서도 막 쌩얼로 못 돌아다니겠네. 까맣다면 들킬 뻔. 야, 너. 너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면 가만 안 둔다. 뭐? 바이크? 그건 아줌마와 약속이라 내가 장담... 또. 또라니. 뭐지? 아, 너 전에 일진해드는데 맡고 있던 거? 어? 그게 아니면 그 네가 또 뭔 죄를 지었을까나. 아, 이소 때문에 사기폭이 열릴 뻔한 거. 안 하지, 안 해. 내가 또 입이 좀 무겁게. 에휴, 완전 사고 뭉치구만. 바시바도 겁나 웃기네. 현장 폭격. 너 뭐하냐? 너네 엄마가 그러셨잖아. 너 바이크 타는 분 미루라고. 아, 진짜 어이없네. 씨. 그러게, 엄마가 타지 말라면 타지 말아야지. 네가 우리 엄마 마피아냐? 마피아래. 야, 스파이겠지. 아, 그거나 그거나. 둘 다 나쁜 놈들 아니냐? 이만 있냐? 나도 있거든. 좋은 말로 할 때 치워라. 야, 야, 한서준! 야, 한서준! 네가 다시 치우라고!